2000년도 초에 엄청 들었던 아이코, 98년에 아시타로 데뷔해 그 다음에는 싱글 하나비가 히트하면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곡은 19주간 오리콘 차트에 올라왔고 이를 계기로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가프토무시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라디오에 DJ를 하고 있었는데 생방송이 끝난 뒤 집으로 가 방송 텐션 그대로 만든 곡이 이 곡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곡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코는 일본이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데요. 2005년에 오리콘이 실시한 좋아하는 아티스트 랭킹에서는 종합 1위를 획득했고 이듬해인 2006년에도 종합 1위를 차지한 만큼 전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가수죠. 그런 아이코는 2009년에 일반 남성과 열애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때 이 일반인이 호시노겐이었죠. 네, 지금은 가키의 남편이 된 그 호시노겐입니다. 당시 그는 사케락이라고 하는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지만 지명도가 낮았기 때문에 일반 남성이라고만 보도됐었죠. 주간지에 사진도 찍히며 연애를 알렸는데요. 호시노겐은 2012년에 큰 병을 앓아 연예계 활동을 잠시 중단했었는데 아이코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면서 결혼설도 나왔었죠. 데뷔 이래 매년 한 곡 이상은 발매하던 그녀였지만 2012년도에는 단 한 곡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4년에 파국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코가 그에 발표한 앨범 이름이 거품같은 사랑이었다였는데요. 여기에 수록된 곡 투명드롭의 가사가 호시노와의 파국을 풍기는 느낌이었죠. 호시노겐은 2016년에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20%를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는 여기서 만난 아라가키 유이와 작년에 깜짝 결혼을 발표했죠. 이때 자연스럽게 전 연인이었던 아이코에게도 주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이코는 이후에도 음악 활동을 하면서 좋은 곡을 마구 뽑아냈는데요. 2020년엔 그동안의 곡들을 스트리밍에 풀어버렸는데 20년도 더 된 가부토무시가 빌보드 재팬 핫100에 12위에 들기도 했었죠. 명곡은 시간이 지나도 명곡인가 봅니다. 그리고 콘서트에서 2020년에 결혼했던 것도 깜짝 고백합니다. 연하의 남편은 중학생 때부터 아이코의 곡을 듣고 있던 팬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코의 친구가 라이브에 데려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를 계기로 친해졌다고 밝혔죠. 집안일도 분담하며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코는 설거지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매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안일 분담이 된다는 건 대단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콘서트에서 결혼을 발표한 후에는 트위터에도 결혼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팬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코는 네트워크가 엄청 넓은데요. 킹류의 이구치도 이렇게 라디오에서 아이코의 노래를 부를 만큼 팬이죠. 희계단의 사토시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코의 음악을 엄청나게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희계단은 인디 때 아이코가 라디오에 나와 언급한 적이 있는데 희계단은 아이코가 들어준다면 도쿄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상경했다고 하죠. 그런 만큼 그녀의 결혼 소식에 후배들도 엄청 축하 코멘트를 올렸는데요. 오피셜 희계 단디즘의 사토시는 이모티콘을 엄청 붙여가면서 축하한다고 오늘 밤은 마시자고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본 유명 방송인인 베키는 2019년 일본 프로야구 코치이자 전 선수인 가타오카 야스유키랑 결혼했습니다. 교제 8개월 만에 결혼이었죠. 10년 전부터 베키의 팬이었다는 가타오카의 공세에 약 8개월간 교제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사실 베키는 이전에 불륜 소동으로 일본을 뜨겁게 달궜었죠. 2016년에 한 밴드의 보컬 카와타니 에노가 불륜 스캔들에 휘말려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데이트를 즐기던 사진이나 나가사키에 있는 카와타니의 본가를 같이 방문한 사진 등이 보도되었고 불륜 스캔들에 일본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웃긴 게 이 가와타니가 아내 이름을 들며 결혼 사실을 물어보는 취재진에게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 친구다 라고 말하면서 유부남임은 부정하는 일이 있었죠. 베키는 처음엔 기자회견을 열고 연인 관계가 아니라 친구 사이라면서 가와타니 본가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제하는 것은 아니다, 친구로서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눈물을 쏟으면서 사과했는데요. 둘의 라인 메시지가 공개되며 더 큰 파문이 일었죠. 가와타니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졸업 논문 제대로 쓸 테니까 기다려줘라고 했고 베키는 졸업논문 제출되면 맘껏 투정 부릴 거야 라고 말한 게 보도됐었죠. 여기서 졸업논문이란 이혼 서류를 뜻하죠. 이외에도 기자회견 전에 웃으면서 친구로 몰아붙일 예정이라고 보낸 라인도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베키는 다시 나와 불륜을 인정하며 다시 사죄했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베키는 정식 방송에 복귀했는데요. 이때 카와타니의 전처와는 화해를 했다고 방송에 나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카와타니 에노는 그의 꿈대로 졸업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유출하게 됐는데요. 이혼후에도 여러 스캔들로 뉴스거리가 됐었죠. 암튼 그랬던 베키였지만 2020년에 첫 딸을 낳고 21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사실 불륜보도 전에 베키는 방송계를 종횡무진하며 활약했었죠. 하지만 불륜보도 후 활동 중지와 출산 휴가 등으로 예전만큼 방송에 나오진 않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서 꾸역꾸역 매일 울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며 마마타레로서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찾기 위해 저는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는데요. 인터넷에서 국가별로 제공되는 검색 정보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서프샤크 VPN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프샤크는 65개국의 위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프샤크 VPN을 통해서 거주 국가를 일본으로 변경한 다음 다시 인터넷을 사용하면 특정 국가에서 볼 수 없도록 제한한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가로 설정해놓고 보면 더 많은 검색량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회하다가 개인정보가 털릴까봐 불안하시다고요? 오히려 VPN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서프샤크에 저장되지도 않고 이중화된 암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서프샤크로 검색을 하면 광고나 추적기 없이 비공개로 검색도 가능하고요. 프로모션 코드를 받아왔는데 동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코드를 통해서 83%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환불 보장이라고 하니까 VPN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3년 워터보이스로 데뷔한 이후 버저비트, 가정부 미타, 리치맨 푸어우먼, 절대그이 등에 출연하며 예쁜 외모와 발랄한 이미지로 인지도를 높인 아이브 사키. 인기 여배우로 활동하다 2007년에 TBS 드라마 가희에 출연하며 토키오의 나가세 톰보야를 만나게 됐죠. 이를 계기로 둘은 약 6년간 교제를 하는데요. 오래 사귀면서 한때 결혼 초읽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브 사키는 2013년에 미국으로 단기 유학을 가기도 했는데요. 2015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5살 연상의 일반인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됐죠. 이 남성은 화장품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요. 연 매출 약 15억엔의 회사 사장으로 미남은 아니지만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선 실명도 알려진 이 일반인 남편에겐 검은 소문도 있었죠. 예전에 가부키 배우 이치카와 에비조가 도쿄의 중심의 회원제 클럽에서 술 마시다가 반동연합 출신에게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회원제 음식점의 공동 오너라고 알려졌었죠. 이 클럽은 일본 연예인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클럽으로 모델들, 자니스 아이돌들이 많이 왔다는 후문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우는 아이도 입 다물게 하는 폭력단 도진카이의 부회장으로 그 세계에선 유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0여 년 전 내부 항쟁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당시 남편은 아직 중학생이었다고 했죠. 이에 대해 그의 친척은 분명 그의 아버지는 깡패였어요. 하지만 그 자신은 상냥했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아이브 사키의 소속사는 전혀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기도 했었고 아이브 사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진 모르겠지만 둘은 1년 반 정도 교제를 하고 2016년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첫 아이를, 2020년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여운 얼굴과 공감 가는 노래들로 2010년대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니시노 카나.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자유분방한 아이였습니다. 학생 때는 해외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에 돌아와선 어머니와 친척들에게 일본 민요를 배웠죠. 그리고 16살 때 어머니가 응모한 소니 오디션에서 총 4만 명의 경쟁자를 뚫고 합격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녀는 거의 모든 곡을 작사했는데 가사가 젊은 여성들에게 큰 공감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베스트 프렌드, 아이따크떼, 기미떼와 같은 곡들을 히트시키며 인기를 끌었죠. 이때 그녀가 입은 옷, 헤어스타일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원래 갸루하면 이런 모습이잖아요. 2000년대 후반부로 가면서 태닝 피부보다는 흰 피부가 점차 유행을 합니다. 니시노 카나의 패션과 메이크업도 많은 영향을 미쳤었죠. 이렇게 인기를 끌었지만 초기만 해도 반짝 스타로 끝낼 거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현에 관한 애절한 음악만 선보이며 초창기만 해도 워낙 소진되기 쉬운 음악 스타일이라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꾸준히 히트곡을 내면서 반짝 가수가 아니란 점을 입증했죠. 2014년 달링이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 솔로로 이름을 알립니다. 그랬던 그녀였지만 2019년 무기한 활동 정지를 발표합니다. 이를 두고 한 잡지에서는 10년 넘게 달려온 니시노 카나에게도 한계가 온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데뷔 후 니시노 카나가 부른 곡들은 고음으로 지르는 곡들이 많은데 아무리 높은 음역대를 버틸 수 있었던 성대를 갖고 있더라도
콘서트에서 2시간, 3시간씩 쉬지 않고 부르며 목에 무리가 온 게 아니냐고 실었었죠. 무대에서도 음정이 약간씩 이상해지는 장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녀는 여행을 좋아해서 가고 싶은 곳도 있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라면서 활동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활동 중지를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3년간 교제한 매니저와의 결혼을 발표합니다. 가부키 배우인 이치카와 에비조를 닮은 훈남인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3년 전에 같이 조깅하는 모습이 사진을 찍히며 연애가 발각됐고 이후 남편은 다른 부서로 이동됐지만 둘의 연애는 계속되었고 결국 그녀의 생일에 입적을 했죠. 미시노카나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헤어지고 엄마 손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는 미용실을 하면서도 바쁜 와중에 초등학교 배움은 물론 오디션에 동행도 해줘 썼죠. 이런 어머니를 보면서 니시노카나토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 했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